완연한 가을, 즐겁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등산 예절을 알아보겠습니다. 배낭을 맨 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등산 스틱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고, 스틱이 외부로 드러날 시에는 등산 스틱에 고무 패킹을 끼워서 이동해야 합니다. 산행 중 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뾰족한 끝부분이 뒷사람을 찌를 수도 있으니 앞뒤로 흔들며 걷지 말아야 합니다. 사용을 마친 스틱에는 고무 패킹을 끼우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좁은 등산로에서 상대를 앞질러 가야 할 때는 양해를 구한 후 공간이 확보됐을 때 지나가야 안전합니다. 충돌과 혼잡을 막기 위해 로프 구간이나 사다리 구간에서는 더 먼저 진입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. 음주 산행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합니다. 산에서 하는 음주는 균형감각과 운동능력을 떨어뜨려 자칫 실족사고로 이어지거나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산내 산악사고 중 음주로 인한 산악사고는 전체의 30% 이상에 달합니다.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에서 음주를 절대 금해주시기 바랍니다. 즐겁고 안전한 가을 산행, 우리의 등산 예절 실천으로 시작됩니다. 이 캠페인은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와 마운틴TV가 함께합니다. 마운틴TV는 건강한 산행 문화를 이끄는 방송사입니다.